내 소변방울 하나가 여섯 명의 산소를 다 날려버리고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 막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전쟁 영웅처럼 이렇게 변해요. 먹는 것조차도 명령을 따르는 군인처럼. 그다음에 우주 가는 게 꼭 해외 출장 갔다 오는 것처럼. 열 하루 전에 3cm 컸다고요? 아니, 2시간 만에 3cm. 2시간 만에요? 네. 그거 저 다음번 발사 계획이 없나요? 기자분들이 어떠세요? 따님이 뭐 최초로 우주 간다는데 저희 엄마 우주 나발이고 시집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.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어딘가에는 우리 집이 이래서 나 공부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난한 동네에 살면은 성공할 수 없겠지라는 생각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집을 딱 보는 순간 저 집에서도 우주인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갑자기 또 우주선에서 불이 났어요.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라진 거예요. 이제 우주여행했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죠. 그때가 더 떨릴 것 같아요. 내려올 때. 내려올 때. 네. 이게 이제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. 대부분의 사고는 내려올 때 나거든요. 그렇죠. 내려올 때니까. 네.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건 잘못 내려오게 됐다는 걸 지상에서보단 저희가 더 빨리 알았어요. 그 위해서요? 여기 들어갈 때 어디쯤으로 들어간다. 너네 기다려. 그러면 이쪽쯤으로 나올 때 모든 레이더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그럼 딱 나오자마자 뿅 했을 때 우리를 잡아야 돼요. 지상에서. 근데 이 통과는 중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로 예측했던 데보다 다른 데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라졌어요. 레이더에서. 아무리 그 주변을 뒤져도 저희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죽었을지도 모른다. 타 죽었을지도 모른다. 바깥으로 튕겨나갈 것 같을지도 모른다. 들어왔다고 해도 어딘가에 박혀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게 되게 큰 이슈였어요. 한 40분 동안을 그렇게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안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원래는 제 몸무게 한 3배 정도로 버텨야 되거든요. 들어올 때 이 압력이. 근데 그렇게 잘못되면 한 10배에서 20배가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. 근데 이제 옆에 우주인이 선배 우주인이니까 저한테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? 이랬더니 야 무중력에 있다가 느끼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서 그래. 이거 정상이야. 이제 이러셨어요. 그래서 정상인가 보다. 근데 뭔가 이상해요. 그리고 났더니 바깥에서 뭐가 날아다녀요.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? 백업 우주인으로 훈련받을 때 저희 커맨더님이 분리될 때 날아가서 없어지는 애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유리창 밖으로 날아가는 애들이 보여요? 이랬더니 막 배꼽을 자꾸 웃으시면서 절대 안 보인대요. 보이면 사고야 이러셨어요.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보이는 거예요. 아씨 사고구나. 그래서 이제 옆에 대장님한테 밖에 뭐 보입니다.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세 번째 비행이신데 야 뭐가 보여? 아 촌스럽게 이러시면서 제 말을 무시해 버리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무 무섭고 환상에 보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. 근데 저쪽 창문에 또 보이는 거예요. 정말로 보여요. 그랬는데 그 미국 분 베테랑 분도 자기도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우주선 안에서 불이 났어요. 그래서 막 연기가 나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모든 통신 장비 전기 다 꺼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저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지상 레이더에선 더더욱 저희를 찾기 힘들었어요. 레이더 안테나 다 껐기 때문에.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죠.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.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야, 이 상황 다 훈련 받았잖아. 툭툭툭툭 막 하세요. 그러니까 아 여기서 무서워하면 촌스러운 거구나.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기를 켰죠.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. 근데 원래 사람이 자기가 연기 속에 있으면 연기가 안 보여요. 연기 바깥에 있어요. 연기가 보이지. 제 주변을 연기가 다 쌌다는데 저는 안 보였어요. 근데 이쪽 끝에 앉은 우주인님이 대장님한테 이소연이 완전 연기에 휩싸였다. 다시 전기 꺼야 된다. 이제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금속 이렇게 관 같은 데서 하얀 게 나오는데 수증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박사과정 때 실험할 때가 항상 액체 산소, 액체 질소를 하는 실험이라서 그 관이나 모습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제 대장님한테 제가 여기 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런 현상을 나타낼 거 액체 산소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기권이 완전 지났기 때문에 저게 위험하지 않아서 전기를 안 꼬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대장님은 만약에 저게 불인데 전기 안 끄면 우리 다 죽는 거다. 그래서 난 네 말 못 믿겠다 하고 끄시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저 나름 박사인데 좀 믿어달라고. 저 산소라고. 근데 이제 그분은 20살이나 어리죠. 뭐 우주도 안 갔다 왔죠. 여자애죠. 그 파일럿 입장에서는 제 말을 못 믿으시고 목숨을 담보로 제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. 한 세 번을 물어보시더니